이번에 소개할 물건은 동해바다를 앞에 두고 멋진 경치를 자랑하는 펜션 물건입니다. 가격도 헐값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가격이 14억이었는데요. 건물 두 동 전체가 9억 원 폭락한 펜션입니다. 현재 66% 떨어진 금액 4억 7,830만 원에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땅값이 5억 2,300만 원으로 땅값보다 싼 금액에 있습니다. 용도는 숙박시설로 건물은 두 동이며 4층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총합 면적은 317.2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5년 4월로 8년 정도 된 건물이고요. 사실상 그리 오래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뒤쪽으로 바로 도로가 있고요. 건물의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최저가 금액을 생각하면 건물이 엄청나게 큰 건물이라 생각되고요. 토지는 314평입니다. 주차 공간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앞으로 나가보면 동해바다가 바로 앞에 보입니다. 현재 영업은 하지 않고 있고요. 1층은 바베큐장과 관리실로 사용했는데요. 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숙박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런 물건은 향후 수리비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최저 가격이 5억 원인 물건이다 보니까 수리비를 감안하더라도 메리트가 있는 물건입니다. 땅값 수준밖에 안 되는 가격인 것 같고요. 건물은 공짜로 주는 수준입니다. 숙박 컨셉만 제대로 잡아 수리해서 운영하면 높은 매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찍은 내부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이 몇 장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상태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2층부터 4층까지가 객실이고요. A동은 객실이 1층에 3개씩 9개가 있고요. B동은 1층에 2개씩 6개가 있습니다. 총 객실이 1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물건의 상세 내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2타경 3715. 소재지는 경북 포항시 남구장기면 구월리 140-1번지입니다. 토지 면적 314.3평, 건물 면적 317.2평, 토지 건물 전부 매각입니다. 13억 9,450만원에 감정이 되었지만 현재 3번 유찰되어 9억 1,600만원 떨어진 금액 4억 7,830만원에 2023년 12월 26일 4차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땅값 금액으로 건물 두 채까지 취득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는 두월리 140-1번지 소재, 대지이고 면적은 314.3평. 용도지역은 일부는 생산관리지역, 일부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평당 금액은 이렇습니다. 건물은 두 동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4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총 217.4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5년 4월 27일, 감정은 8억 3,430만원에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 및 기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매각 포함입니다. 임차인 현황 문제 없고요.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2019년 7월 11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은 모두 소멸되어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기타 궁금사항이나 더 상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물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